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일산에 있는 수제 돈가스 전문점 갓치잇에 방문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방문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대기 중이어서 약 30분 정도의 대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식사 타임이 한 타임 끝나고 12시 30분 이후에는 대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주변 회사의 회사원분들 그리고 인근 주민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츠류에는 히레카츠, 로스카츠, 치즈카츠, 에비카츠가 있었고 한 가지 메뉴를 선택하기 아쉬울 때는 두 가지 이상을 조합해서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냉모밀은 6월부터 9월까지 여름 한정 메뉴로 제공되고 있었고 우동과 밥, 사이드 메뉴까지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로스카츠와 치즈카츠가 합쳐진 로스치즈카츠를 주문했습니다. 가츠잇의 영업요일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은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갓치잇 돈가스는 100% 국내산 생고기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갓치류의 느끼한 맛을 덜어줄 역할을 해주는 기본 반찬입니다. 기본 반찬은 피클, 단무지, 깍두기가 있었습니다. 반찬은 셀프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맛은 예상할 수 있는 피클 맛, 단무지 맛, 깍두기 맛입니다. 기본 반찬인 피클입니다. 기본 반찬인 단무지입니다. 기본 반찬인 깍두기입니다. 소스 그릇에는 갈아진 깨가 나옵니다. 깨를 직접 갈지 않아도 돼서 편리했습니다. 깨는 절반 정도 갈린 상태로 제공됩니다. 돈가스 소스 통이 끈적거려서 테이블을 정리할 때 소스 통도 함께 닦아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소스 그릇에 테이블에 준비된 돈가스 소스를 덜어서 간 깨와 섞어줍니다. 소스는 참깨의 고소함과 달고 짠 소스의 맛이 잘 어울립니다. 로스 치즈카츠입니다. 우동 국물과 함께 서빙되어 나옵니다. 로스카츠 한 덩이와 치즈카츠 한 덩이가 서빙되어 나오고 곁들여서 양배추 샐러드와 후리카케가 뿌려진 밥 한 덩이가 나옵니다. 우동 국물입니다. 우동 국물은 특별히 깊은 맛이 있는 우동 국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입가심을 하기 위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참깨 드레싱과 오리엔탈 드레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리엔탈 드레싱을 먹기로 합니다. 밥은 평범합니다. 다만 샐러드에 드레싱을 너무 많이 뿌리는 바람에 밥 아랫부분까지 드레싱에 젖었습니다. 먼저 로스카츠입니다. 돼지고기 등심으로 만든 돈가스입니다. 튀김꽃이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고기를 두드리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고기의 두께가 두껍습니다. 소스를 찍지 않고 먹어봅니다. 고기에 밑간이 되어있기 때문에 소스를 찍지 않아도 심심하지 않은 맛이 느껴집니다. 고기를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기의 식감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소스를 찍지 않고 먹은 첫입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다음은 치즈카츠입니다. 치즈카츠 위에는 트러플 오일이 뿌려져 있습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치즈의 양이 많은 것이 느껴집니다. 성인 남성임에도 한입에 한 조각을 넣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치즈를 늘려보았습니다. 치즈의 양이 정말 풍부합니다. 소스를 찍지 않고 먹어봅니다. 소스를 찍지 않더라도 튀김과 고기와 치즈가 정말 잘 어울립니다. 소스를 찍어서 먹어봅니다. 소스를 찍어도 찍지 않아도 정말 맛있습니다. 두 번째 치즈카츠를 먹을 때도 치즈가 굳지 않아 좋았습니다. 치즈의 양은 충분했고 치즈와 고기, 튀김옷에 소스까지의 조합이 정말 좋았습니다. 로스카츠의 끝부분입니다. 끝부분은 특히 튀김옷이 많아 바삭함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로스카츠 마지막 조각입니다. 마지막 조각을 먹는다는 사실이 아쉬울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마지막 조각을 먹고 국물로 입가심을 해줍니다. 밥은 다 먹지 않았지만 밥을 다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만큼 양은 적당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방문을 해서 30분 정도 웨이팅이 있었던 점을 제외하면 먹어본 돈가스 중에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었고 한 종류의 돈가스가 아닌 두 가지 이상의 돈가스를 조합해서 먹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방문한다면 12시 30분 이후에 방문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기가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다른 메뉴로 방문하고 싶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